안녕하세요. 특장 디박상입니다. 요즘 날씨가 워낙에 일교차가 심합니다. 어제 저녁도 막 진눈깨비가 내리더니 오늘 또 이렇게 날이 좋아졌어요. 하늘 한번 보세요.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날씨가 엄청 좋지만은 이렇게 또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제가 또 목 상태가 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박창진 목소리가 나갔다. 그걸 감안하시고 좀 영상을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스카니아 560에서 슈퍼 10x4 냉장 원바디 차량입니다. 스카니아 10x4 보통 얘기하는 이제 앞사발이죠. 앞사발이 샤시 캡을 갖고 와서 냉장 원바디를 얹고 21톤 윙인중후 구조 변경받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판매한 차량 중에 가장 무겁고 가장 금액이 높은 모델입니다. 이 샤시 차량이 할인 들어가기 전에 3억 4천이 넘습니다. 거기다 특장 가격이 8천이 넘다 보니까는 예지간 아파트보다 비싸요. 할인 전에 4억 2천이 넘는 모델이에요. 냉장 원보드의 제어는 길이 1200, 폭 2380, 높이 2500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폭이 좀 좁죠. 폭이 기존 차량보다 좁은 게 보통 냉장 원보드나 냉장 투바디를 제작할 때 이 날개를 골드폼을 40T를 썼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냉 보존력을 위해서 이제 50T를 쓰다 보니까는 내부 폭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냉 보존력은 조금 더 높다. 냉동기는 에이텍엘 서머의 TU1200S 7마력 서브 냉동기 하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뒤쪽으로 RU700 메인 냉동기랑 히팅기랑 같이 들어 있습니다. 진짜 25톤 같은 경우는 이제 냉장 인바디 꾸미면서 제가 엄청 고생을 했어요. 이 하부 쪽 공간이 엄청 좁아요. 자동 잠금 장치를 넣으려고 그러니까는 13m의 바퀴는 뭐 5개씩 들어가 있지 공간은 안 나오지 아주 머리를 쥐어 짰어요. 그래서 많이 혼났습니다. 그럼 차량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스카니아 560S 슈퍼 10x4 냉장 원바디. 날씨만큼이나 차도 진짜 멋지네요. 560S 하이에 올라간 냉장 원바디랑 같이 일체감 끝내줍니다. S 하이 블루 컬러고요. 스카니아 레터링 이렇게 에콜루션 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560S 하이 모델 찍었을 때 이마에 데칼 없다고 엄청 깠다가 또 엄청 까였어요. 또 주변에서 블랙 프론트 그릴에 이렇게 은색 스카니아 레터링, 무광의 슈퍼 레터링, 그리핀 로고, 560마력 S캡, S캡 중에서도 하이캡이죠. S하이 모델, 전조등, 방향지시등, 주간주행등, 포그램프까지 전부 LED입니다. 타이어는 피렐리 제품으로 바뀌었고요. 일축 타이어 25의 80R 22.5 싱글 타이어입니다. 일축 서스펜션은 에어 서스펜션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2축 타이어도 일축과 같은 25의 80R 22.5 싱글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2축도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공차 종류 어마어마해요. 18.3톤, 18,300kg이 나왔습니다. 40T가 아닌 50T의 하임팩트 앞쪽 판넬을 적용했습니다. 윙 커버, 윙 레일, 마감 전부 서스 304 재질입니다. 이 코너 쪽이 잘 안 눌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주도록 스토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하부 쪽 공간이 엄청나게 협소합니다. 25톤 같은 경우. 그래서 냉장인 바디, 서브 냉동기 달고 뭐 메인 냉동기 달고 하면은 공간 자체가 안 오기 때문에 기존에는 저희가 이렇게 요렇게 옆으로 잠기는 그런 자동 잠금 장치 썼는데 요번 거는 이렇게 올라와서 당겨주는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올라와서 안으로 감싸 안으면서 당겨주는 타입으로 자동 잠금 장치가 이번에 새로 적용됐습니다. 또 자동이 또 안 될 경우 혹시 모르니까 수동 스프링 핸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부 쪽으로 에이텍엘 서머 TU1200S 7마력 서브 냉동기를 이렇게 장착을 해놨습니다. 냉동기 배터리 서스 일체형 흙바지를 적용해놨습니다. 3축 4축 구동축이죠. 구동축 타이어는 25의 80R 22.5 복륜 더블 타이어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3축도 4축도 전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5축 가변축 타이어는 1, 2, 3, 4축과 다른 385의 65R 22.5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싱글 타이어입니다. 조향과 리프팅이 되는 5축 가변축. 진짜 이 메인 냉동기는 진짜 쥐어 짰어요. 쥐어 짜가지고 이렇게 운전석 뒤쪽으로 몰았습니다. 에이텍엘 서머의 RU700 메인 냉동기. 히팅기까지 같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냉장 한 바디 후면도 올 서스 재질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기존 하단부에 있던 후방 카메라를 상부 쪽으로 옮기면서 커버를 장착을 했고요. 시퀀셜 타입의 상부 후미등.
로킹로드 원터치 리테이너, 뒷문 경첩, 노트 와샤 전부 서스 재질입니다. 운전석 빈 공간 쪽으로 서브 냉동기, 하부 냉동기를 장착하다 보니까는 유압 컨트롤 박스를 조석 뒤쪽으로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진짜 안 나와요. 보시면 여기 에어탱크 장착돼 있고 연료탱크, 연료탱크는 395리터. 예, 그 옆으로 요소수 탱크, 예, 80리터 요소수 탱크. 조석도 냉동기 들어갈 자리가 안 나고요. 뭐 공구통이 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진짜 겨우겨우 쥐어짜내서, 예, 겨우겨우 쥐어짜내서 유압 컨트롤을 조석 뒤쪽으로 보냈습니다. 바닥은 서스 304 재질에 조로다 레일 바닥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강대 겸 이트랙거리 설치해 놨고요. 69핸의 메리타입 에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날개 쪽으로 이트랙이 매립되어 있고 이트랙 아래쪽으로 체크 알루미늄 보강판을 붙여놨습니다. 바닥 바구리는 환봉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물건은 뒤쪽으로 뺄 때 파레트를 좀 더 편하게 빼기 위해서 약간의 이렇게 경사각을 준 보강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물건이 빠질 때 최대한 기둥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강대 장착을 해놨습니다. 대들보 상단부에 메인 냉동기 에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특장을 다르게 장착하면 또 신뢰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빵빵이 소리 한번 들어봐야죠. 빵빵이. 네, 빵빵이 소리 좋고요. 1축, 2축이 에어 서스펜션으로 적용되는데 이제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볼까요? 오, 막 쭉쭉쭉 올라갑니다. 막 이거. 아, 롤러코스터예요. 뭐 자유로 들어오면 올라가서 올라가요. 아,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네,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오! 더 내려가네, 언더? 아래쪽으로도 대략 한 50mm, 5cm 정도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크롤러 기아 1단 포함해서 전진 13단, 후진 4단. 그리고 이렇게 리타더 9인치 AVN이 들어간 센터패시아 풀 오토 에어컨 상부 수납장, 네, 후면부 상부 수납장, 센터 터널도 없고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 it all.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 it all. Too many things going on, I can't keep track of them all. From people dropping a bomb to people putting up walls. I feel like life is on hold. 오늘은 박 차장이 여지껏 제작해본 차량 중에 가장 고가이면서 가장 무거운 녀석, 북한이야 560S 슈퍼 냉장 원버디 차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게도 최고 18.3톤, 가격도 최고, 가격이 넘는 가격. 차량 구입이나 특장 제작에 대한 문의점이 있으면 언제든 박창 연락주시면 친절, 신속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can't be picking up the pieces, fixing scars from this. Is this an argument or just the start of it? I wanna drive away so I can be so far from it. I wanna find a place where no one breaks their promises. Or maybe drown myself in something that is bottomless. Take me back to a place.